안녕하세요. 포마수학 보응이쌤입니다. 자, 이번 문제 복소수 상등 문제가 되겠습니다. 반드시 실수 XY라는 표현, 이걸 확인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. 자, 주어져 있는 등식이 X-Y 더하기 EX 플러스 Y의 I, 이놈이 1 플러스 5I다 이렇게 되어 있죠. 친절하게도 실수 부분, 허수 부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. 헌데 XY가 실수란 조건이 없으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는 거죠. 당연히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은 실수입니다. XY가 실수니까 다 실수. 그걸 확인하고 나서 아, 좌변 복소수, 우변 복소수의 실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는구나. 그리고 허수 부분끼리도 같아야 되는구나. 자,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렇죠? 이제 단순한 연립 1차라는 식 푸는 거죠. 2식 더하게 되면 y가 소고 되겠고 3x는 u, 따라서 x는 2 나오게 되죠. 자, 위 밑에 어딜 집어넣어도 y값은 1, 당연한 거죠. 자, 이제 답 구하게 되면 문제 소고하는 게 10x 더하기 y네요. 10x 더하기 y는 x가 2고 y가 1이니까 계산하면 21, 정답 21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복수 상등 반드시 요 조건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. 만약 이 좌변에 있는 식이 정리가 안 되어 있다, 막 전기가 되어 가지고 뭐 x 묶여져 있고 y 묶여져 있고 그 상태면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요 형태로 정리를 해 두시고 문제 푸셔야 되겠습니다. 자, 복습 잘 하시고요. 다음 문제도 뵙겠습니다. 부엉.